얼핏 보면 현란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차분해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색채와 이미지로 미래의 희망과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작가 정신으로 오묘한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견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수 작가입니다. 박은수 작가는 오늘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면서 끊임없는 실험과 시도를 통해 작품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신과 삶의 이미지에 몰두하고 있는 박은수 작가를 광주메일TV가 만나봅니다. 네, 작품을 시작한 시점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렸을 때 환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바닷가에서 자라서 그 노란 백사장이라든가 갯벌 그리고 바위의 퇴적층 또 거대하게 이렇게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일출 또 일몰 이런 그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보고 어렸을 때 유년시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한 4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전업작가로 작업을 한 지는 2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굳이 제 작품의 변화 과정을 그 말씀드린다면 세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군상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두 번째가 이제 군상과 도시 이미지 그다음 세 번째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색채 추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군상을 하게 됐던 그 시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 한 10년 정도의 세월을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군상을 하게 된 그 동기는 사실은 그 군상하면 물이 굳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이제 그 집단적으로 그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를 그리는 것보다는 우리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 군상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왔던 평면 회화로 표현한 게 아니고 조각에서 사용하는 부조 기법을 이용해서 종이로 부조화해서 그 군상을 형상화했었습니다. 한 10여 년 세월 이후에 군상과 도시 이미지라는 어떤 이미지가 작품에 같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나오게 된 동기는 사실은 우연한 어떤 시점에서 사실은 그게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친한 그 지인이 굉장히 힘들어한 삶의 힘들어한 어떤 모습을 보고 사실은 제가 위로를 받아야 할 입장이었지만은 그 친구를 위로해줘야 될 그 상황에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 늦은 시간에 강주 시내를 보니까 수많은 불빛들이 이렇게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는 저 역시도 뭐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왔던 환경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불빛 속에서 또 그 아침에 해가 뜨면은 다시 일어나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안식처에서 가서 쉬고 그러니까 삶의 수많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사는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10여 년 했던 군상의 이미지와 도시 이미지가 접목해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 기간 한 5년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개인적으로 욕심이 좀 생겨서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그 관점을 보여주는 어떤 시점, 시각적인 어떤 보여짐보다는 훨씬 더 관점을 멀리해서 제가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더 내 시각적인 어떤 관점을 멀리 본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형상들은 없어지면서 점이나 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색채 추상으로 이제 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7, 8년 정도 지금 색채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 지금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작품의 텍스트는 삶을 사유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결국은 제가 담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이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자신도 작업에서 변화가 오는 것은 내적으로 어떤 병이 들었을 때 그걸 치유하는 방법으로 자꾸 변화가 오듯이 우리 사회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어떤 협소한 그 관점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어떤 이중한 어떤 병이 걸려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깊은 어떤 그 생각, 사유라는 것은 결국은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하고 나아지는 어떤 사회는 결국은 아픈 어떤 아파 있는 어떤 그 원인을 치유하는 어떤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살아가면서 깊게 사고 깊게 어떤 삶을 사유해야 된다는 어떤 관점으로 요즘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작업들도 있지만은 앞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발표하고 싶은 작품을 아직은 이제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은 지금 이 작품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하게 몇 번에 어떤 칼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형상들을 일종의 조합,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듯이 이것들을 하나하나 조합을 해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세상이 보여질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하면서 그러한 어떤 그 내용들을 담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작업들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재의 작업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개인 전시를 항상 준비하고 있고 또 올해는 지금 이제 개인전 투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 대구, 창원 이쪽에는 지금 전시장이 지금 잡혀져 있고요. 아마 지금 여름쯤에 일본에서 지금 초대전이 지금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시를 하는 것은 작가에게 굉장히 큰 영광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가치 있는 작품들이 매일 작가의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져야만이 결국은 그 좋은 전시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작업하는 것이 제가 또 다른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도 어제처럼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작업하는 그런 어떤 수신의 마음으로, 나중에 그 시간이 흘렀을 때, 제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작품을 사실은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아마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마음으로 만드는 작품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어떤 작은 위안을 줄수 있는 그런 작품, 진정 그 작품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